다음은 코 부위인데요. 코는 안면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이마에서 시작하여 코뿌리에서 약간 함몰되다가 다시 점차 돌출되어 콧등을 형성하여 코끝을 이루고 아래로 코기둥을 형성하면서 인중을 지나 윗입술과 연결되는 구조물이다. 호흡, 발성 및 후각에 관여한다. 코를 부상당하면은 흔히 이제 코피가 난다고 그러죠. 비출혈이라고 하는데 비출혈이란 말 그대로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말한다. 코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신체의 국소적 원인으로는 기계적 외상, 비중격 및 비강질환, 염증, 종양, 동맥류, 기압 변화 등이 있으며 신체 전반에 걸친 원인으로는 혈액응고 장애, 동맥경화증,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 대상월경 등이 있다. 출혈의 대부분은 비중격의 앞부분에 위치한 키셀바하 부위에서 발생하고 외상이 비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비출혈은 주로 비중격의 전방부에서 발생하지만 드물게 비강의 후반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전방부 출혈, 특히 어린애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재발성 비출혈은 이 부위의 외상으로 발생하게 된다. 후반부 비출혈은 비강의 후반부에 위치한 혈관의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고혈압, 혈액응고 장애 등의 전신 질환이 있을 경우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방부 비출혈은 연고를 발라 점막 재생을 촉진하여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출혈 시에는 거즈 삽입, 전기 소작 등으로 지혈시킬 수 있다. 후방부 비출혈은 위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술실에서 지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최근에 관원 중에 코를 다친 경우가 있는데 도입부에서 얘기했듯이 낙법을 하다가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제가 낙법을 하면서 다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관원이 이제 낙법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자세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도 좀 달라서 자세가 좀 이상하지? 내가 봐줄게 하고 일어나는데 그때 한번 낙법을 하면서 코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회전과 앞으로 회전해서 떨어지면서 잘못된 자세로 자기 코를 자기 무릎에 부딪혀가지고 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그 위쪽이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CT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한 거를 저한테 보내줘갖고 받아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도수정복이라고 해서 이제 뼈 맞추는 시술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고정을 하고 한 2주 쉬었다가 바로 나와서 연습하고 스파링을 이제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안 하는데 연습을 했죠. 지금은 이제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운동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다른 낙법도 그렇지만 공중회전 낙법은 회전력에 의해서 힘이 더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세를 하지 않으면은 다칠 수가 있겠죠. 뭐 팔이 깔린다든지, 뭐 손가락을 잘못 짚어서 뭐 접질른다든지, 또는 본인의 다리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발 자세가 중요한데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게, 한쪽 다리는 눕히고 한쪽 다리는 세워가지고 서로 다리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공중회전 낙법 이렇게 연습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바로 가가지고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고 또는 손목을 잡아서 돌려주고 아주 초보자들은 한명 이렇게 엎드리게 해갖고 등을 타고서 도는 연습을 먼저 충분히 시킨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하게 되죠. 공중회전 낙법을 연습하는 관원들한테 이룰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고 다른 낙법 연습할 때는 잘안 보는데 공중회전 낙법 하게 되면 제가 더 집중적으로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회전 낙법을 하다가 다치는 제자가 없게끔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번 영상을 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이제 부로그의 나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뭐 동생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더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 관원들은 진짜 자식 벌
차이 나는 그런 20여 년 차이 나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카뻘 되는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마음도 예전에는 그냥 뭐 안타깝다 이 정도 생각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지고, 예, 그날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막집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랬는데, 될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체육관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른 체육관도 다른 관원들, 다른 운동하는 후배들 똑같은 일이 있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사례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모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부상의 우려가 있죠.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그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